이란의 대규모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이 99% 막아낼 수 있었던 건 아이언돔과 같은 방공망 덕도 있지만 미국의 F-15E 전투기도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13일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향하던 70대 이상의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는 건데요. 미 공군이 494 전투비행대대와 335 전투비행대대에 소속된 F-15E 전투기 등을 투입해낸 성과입니다. 15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미국 F-15E의 뛰어난 성능, 이스라엘에서 발사된 이란 드론의 절반을 혼자서 격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날 예멘, 레바논, 이라크 내 대리 세력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가했는데요.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고위지휘관을 포함한 군 관계자 7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 공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이란이 미사일 300여 기를 이스라엘 본토로 날렸으나 99%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비롯 다층 방공망으로 격추됐다고 발표했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은 이외에도 해상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미군 구축함 USS 알레이 버크호와 USS 카니오에서 탄도미사일 4발에서 6발을 격추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또 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라크 이르빌에 배치된 미 패트리엇 미사일도 이라크 영공을 지나는 이란의 미사일 한 발을 격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분명하고 강력한 재보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전했는데요. 15일 이스라엘 채널 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내각이 이란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이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무반응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응이 중동전쟁을 촉발하거나 대이란연합을 무너뜨리는 걸 원치 않는다며 미국과 행동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엑시오스에 따르면 전시내각 일원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해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영국 측에 이란은 긴장 고조를 원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즉각적이고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쪽 모두 물러섬 없이 팽팽히 대치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